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. 로버트 할리는 쿠싱증 후군 폐혈증, 말초신경암 등으로 투병했다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 근황을 전했습니다. 로버트 할리는 첫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하게 되면 또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로버트 할리는 가족과 방송인 사유리, 김은국, 현진영 등 지인들이 든든하게 옆을 지켜줘 마약을 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.